이 춤이라고 하는 것도 참 개발하기 힘들고 또 노래 하나도 또 작곡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3.1 동지에 얼마나 참 장합니까? 이렇게 140년 동안 이어내면서 또 부산에 손병희 이하 33인이 사인을 했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동시에 동지운동을 하기 위해서 김이 3.1 동지운동을 외치면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만세를 부렸죠. 자, 그때를 상기해서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제가 한번 선정하면은 대한농림 만세하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저 MC님 중간중간에 마이크 한번 주워보세요. 자, 제가 한번, 왜냐하면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 행진할 것이고. 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건데, 자, 오늘이 104주년, 1923년, 오늘 3월 1일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이 무대가 척척 젖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착하니까 햇님이 짱짱 왔어요. 하늘이 아마 동했나 봅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제가 한 번 선정할 테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자, 대한독립 만세! 다시 한 번, 대한독립 만세! 자, 만세 삼창을 합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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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따가 용산공원 출발해서 대각사를 돌아서 부산에서 제일 번화가 강북동 거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래 버리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힘차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국기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참 좋죠? 또 큰 국기도 있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무대에 오늘 축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있죠. 드래곤 드림 뮤직 예술단, 종합예술단 단장 큰용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인사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그쪽에도 안녕하세요. 자, 저 위에도 안녕하세요. 네, 참 날씨가 이제 참 좋네요. 참 이 하늘이 참 뭔가 이렇게 알아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비가 와서 참 많이 젖었죠. 여기다 국기를 펼 건데. 자, 저쪽에 자루 밑에 큰 국기 있습니다. 국기 좀 주세요. 국기. 지금 용도산 공원에 서서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시민 여러분과 같이 크게 여러분들에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104주년 독립 만세 운동 기념 행사를 잠시 후에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행사를 위해서 만장기 이쪽에 배치시켰어요. 기념 공연을 했죠. 이제 비가 저 위에 올라가고 지금 만장기도 들어오고 3.1 동지에 전라남도 충청북도 지부 그리고 경상남도 지부 네네 상당히 인천에서도 왔습니다. 상당히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이곳으로서 서서히 오늘 모였는데 정말 참 대단한 오늘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3.1 동지에서 그 1년 동안 고생을 했죠. 3.1 동지 회장님 우리 서봉수 회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서봉수 회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서봉수 회장님 잘 있습니까? 아, 그러면 네, 나오세요. 잠깐 일 나오세요. 그 그랑 결됩니다. 이건 기지 마세요. 기지 마세요. 나오세요. 네, 우리 3.1 동지 회장님 우리 서봉수 회장님입니다. 자, 앞에 저 카메라를 보시고 네네 지금 이 방송은 전국으로 거쳐서 네네 네, 보세요. 세계적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계속 그런 요즘 글로벌 시대라서 전국적으로 이 무대가 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봉수 회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오늘 의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한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큰용 선생님께서 어제부터 이 무대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다 같이 말을 잘 들으셔서요. 큰용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랑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잠깐만 예, 우리 3.1 동지회가 예, 3.1 동지회가 여기 세 사람씩 1945년 12월 3일 날 우리 민족 대표가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까지 예, 79회 80생이 다 됐죠. 예,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또 기념행사가 104주년입니다. 이 단체는 역사유권 단체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책에 보면 제1조 보면 나와 있잖아요. 3.1 정신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자 되겠잖아요. 그런데 3.1 공정이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저 보면 6.25 또 참전, 어? 우리가 우리 공군이 계시는데 저분도 저분이 아니면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이게 없죠. 저도 헌 참담이 15살 때 내가 군에 가서 전쟁터 나간 6.25 참전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우리가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거 수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이 영상을 잡아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동남아, 세계적으로 오늘 글로벌 오늘 공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까 그 가르쳤죠? 대한민국 만세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영유산공원 만세! 104주년 기념 만세! 네, 오늘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1819년이죠. 우리 김이 3.1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이 터져라 전국으로 여러분들 이 선조들이 대한민국에서 만세를 불렀던 것이 벌써 104주년입니다. 여기는 영유산공원 특설무대, 종강무대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충청도에서 오시고 세종특별시에도 오시고 강원도도 오시고 많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곳이 항도부산은 대한민국의 아주 그 첫 항도죠. 중요한 곳입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네네. 여러분들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날씨는 흐려도 얼굴은 펴서요. 대행태이 그랬습니다. 대행. 야, 이쁘게.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한번 전체를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딱 크시면 됩니다. 딱 크니 3개짜리가 천국으로 가게. 조금 뒤로 가야 좋을 거예요. 회장님, 줄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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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앞선 말씀이니 카메라 안 나오는데 저 뒤로 봤다 붙이 좋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저 뒤에 그저 같이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서야 돼 저서 아 저 조금만 돼 저 서야 돼 우리 앞에서 뒤로 나가면 됩니다 권위 자, 이 대한민국 국기는 상의 의미가 있죠. 상의 대응 국기인데 이 국기를 들고 이따가 부산 시내 가장 유명한 곳 부산의 상징적인 곳이죠. 강북동 거리를 따라갈 겁니다. 이거 좀 하나가 더 지어내야 되는 거지. 자, 단상의 뒤에 서 계신 학생 여러분, 자, 국기 들고 있고 또 저런 놈이 있죠? 자, 만상 물어볼까요? 이 시간에. 자, 대한독립 만세! 한 번 봅니다. 자, 준비할 동안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다시 한 번, 대한독립!
예, 정말 참 장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아마 복 받을 거예요. 33인 선정이 이하, 우리 선교님들의 저 좋은 행보죠. 저 사진을 오늘 우리 학생들이 들고 있는데, 같이 들고 시가행진 프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